예. 오늘 하실 내용은 174페이지 가면은 이 상권 분석에 관한 이론이 있어요. 예. 별표는 하나 하셔야 돼요. 별표는. 예, 이 상권 분석 이론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있는데요. 요 이론은 뭐 중력 모형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 보면은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예. 제목대로예요. 만물은 다 이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물체 간에 이제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예, 질량이 크게 비례한다라는 원리를 그대로 이제 레일리가 가져와서 상권을 분석을 할때 최초로 이론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예로서 이제 레일리하고 여기 있는 컨버스의 모형은 A라는 도시가 있고 만약에 B라는 도시가 있고요. 중간에 규모가 작은 C라는 도시가 있을 때 여기 거주하는 고객들을 A 도시와 B 도시에서 얼마나 많이 유인할 수 있느냐. 예,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레일리가 얘기하는 거는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에 대한 부분은요, 그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도시의 규모가 크면요, 제공되는 서비스가 훨씬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을 좀더 많이 유인할 수 있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인력은 커질 거예요, 그죠? 네, 멀면 멀수록 유인력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요 식을 계산할 때는 레일리의 모형은 예, 거리의 제곱으로 확정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 문제를 물어볼 때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일리에 대한 부분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뭐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조건은 없어요. 근데 허프 모형은 틀려요. 허프 모형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마찰 계수의 값을 먼저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좀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응? 요거 재작년 시험에 이게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거 바꿔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 고객을 유인하는 유인력의 크기는 이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A라는 도시가 있고요, B라는 도시에 있을 때 경계 지점을 우리가 구별을 할때 A 도시하고요, B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경계에는 중간 지점이 되고요. 만약에 A 도시가 B 도시보다 두배 이상 크다라고 그러면 경계는 규모가 작은 무슨 도시 쪽에? B 도시 쪽에. 예, 근데 요게 항상 A가 B보다 크면 B 도시 쪽에 가깝다라는 걸로 고정을 시키지 마시고 문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B 도시에 가깝게 또는 A 도시로부터 먼 지점에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의 표현이 있으니까 문장의 표현은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이론으로 인용을 한다 그러면 요거 두 가지 정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유인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해 볼때 거기 175페이지에 가면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예문이 들어가 있죠. 예. 거기 조건을 보면은 뭐 이런 얘기예요. A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인구가 40만. 그죠? 중간에 이제 C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고요. 여기까지의 거리는 10km.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작은 B라는 도시가 있는데 얘는 인구가 10만. 그리고 거리는 5km. 그럴 때 시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5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C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5만 명 중에서 A도시와 B도시 각각의 유인 비율이 있죠. 예,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때는요. A도시에 대한 유인력의 크기와 B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각각 구해야 돼요. 그러면 유인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대한 인구. 랠리는 요 크기에 대한 거를 인구를 대입해서 이제 표시하고 있어요. 요 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전체에서 A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요. 우리가 A하고 뭐를 구했냐면 B에 대한 유인력의 크기를 구했죠. 이 합계분에 우리가 A를 대입하면 되고요. B도시를 구하려고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B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A도시의 인구가 얼마예요? 40만. 거리는 10km.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그러면 이제 공득에 빠지니까 이게 4천 나오죠. B도시를 보면은 인구가 10만이죠. 거리는 5km. 5의 제곱이면 25니까 나누면 얘도 4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8천분의 4천이니까 50%씩. 그죠? A가 50%면 B도 50%가 되겠죠. 그러면 5만 명 중에서 2만 5천 명은 A도시로, 나머지 2만 5천은 B도시로 유인되어 간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기출일 문제죠. 기출에서. 네, 요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비례식을 쓰게 되면 크기하고 거리가 있을 때요. A하고 B가 있는데 A가 인구가 40만이고 B가 10만이죠. 그럼 A가 B보다 4배 크죠. 그죠? 거리를 비교하게 되면 A는 10km, B는 5km잖아요. 그러면 A가 B보다 2배 멀죠. 2배 먼 곳에 있는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4배 먼 곳에 있다. 그러면 4대 1이 되겠죠. 식을 정리하면.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4 곱하기 1 하면 4 나오죠. 1에다 4 곱해도 4 나오죠. 그럼 4대 4란 얘기는 8분의 4와 8분의 4란 얘기죠. 그러면 각각 몇 프로씩? 50%씩. 그러니까 똑같은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거에 비례식을 대입하면 계산기를 안 써도 되고, 예. 이 식을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단순하게.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었을 때 오랜 시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전 들어가셨을 때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거를 권하고 싶다는 거죠. 중간에 풀다가 뭔가 착각을 하거나 조건이 틀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지문에 내가 계산한 답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거기를 벗어나질 못하고 다시 계산을 해요. 뭔가 내가 빠뜨리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뭔가 내가 놓친 게 있으면은 다시 해도 값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2분, 3분을 허비한다는 얘기는 치명적인 거예요. 계산 문제를 하나 풀어도 2.5점이에요. 이론을 풀어도 2.5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실전적이라고 그러면 요령 있게 푸셔야 돼요. 그죠? 어차피 합격하면 그 사람은 계산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떨어지면. 공부 안 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컨버스의 분계점 모형이라고 그랬을 때요. 이거를 우리가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컨버스의 모형은 레일리의 모형을 수정해 준 거예요. 이 이론에 의하면 여기 있는 5만 명 중에서 절반은 1로 간다는 것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그 지점이 A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인지 그 경계 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보완해 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레일리의 이 분기점 모형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하단에 박스에 보면은 식 들어가 있죠. 예. 예, 거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DA라고 만약에 주어져 있게 되면은 이건 A를 기점으로 분기점을 구하라는 거예요. A로부터 몇 킬로 떨어졌느냐. 그러면 얘가 여기 A가 들어가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A에 대한 면적 또는 인구수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고요. B의 면적 또는 인구수.
이거 면적을 기준으로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인구수를 기준으로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A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냐 그러면 분모에 A가 들어가면 돼요. 만약에 B가 들어오면 분모에 B가 들어가면 돼요. B의 면적 조건이. 그 다음에 여기는 A, B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분기점을 구하는 그 예시가 뒷페이지 넘어가면 나와 있어요. 상단에 니은에 보게 되면. 자, 요것도 자,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구별해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기출에서는 이게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얘는. 얘네들 한 네다섯 번씩 나왔는데 반해서 얘는 한 문제밖에. 여기 A가 있고요. B 점포가 있을 때 얘는 매장 면적이 1000. 그 다음에 얘는 9000. 그리고 둘 사이의 이 거리는 8km를 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문에서 뭐라고 줬냐면 A로부터 1km 지점 또는 A로부터 2km 지점 그 다음에 3번은 A로부터 4km 지점 4번은 뭐 A로부터 5km 지점 그 다음에 5번은 A로부터 7km 지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구하라고 A를 기준으로 구하라고 다 예시를 줘요.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그죠?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A의 면적이 얼마냐면 1000이죠. B가 얼마예요? 9000. A, B 간의 거리는 예, 8km인데 이때 당시에 출제자가 의도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레일리의 유인력의 크기를 보면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A는 매장 면적이 1000이고 B는 9000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면적이 크잖아요. 그럼 얘가 유인력이 더 크겠죠. 그러면 경계는 중간이 될 수가 없어요. 중간부터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3번서부터는 답이 안 돼요. 4km 넘어가는 애들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에서 찾으라고 출제자가 배열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9000을 1000으로 나누게 되면 루트 9가 나오겠죠. 이걸 계산기에다가 찍게 되면 3이 나와요. 루트 3의 제곱의 논리인데 이건 우리가 수작업으로 할 때 얘기고 계산기를 하면 3이 나오죠. 그러면 1에다가 3을 더하면 4 나오겠죠. 8을 4로 나누면 그럼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A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이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해 가지고 이 지점 왼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A라는 점포를 단골로 이용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 지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B 점포를 단골로 이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기점을 찾아주는 게 컨버스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이쪽 논리에서 계산 문제가 다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나왔고 얘네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요령만 붙으면은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의표를 찌른다는 측면에서 얘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건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예, 허프의 확률 모형 또는 중력 모형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레일리하고 허프의 모형이 저기 제목에 있지만 중력 모형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이 허프의 모형을 가지고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점포의 시장 점유율 및 가능 매상고를 이게 추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레일리하고 컨버스의 모형은 몇 개의 도시만 우리가 가정하냐면 두 개의 도시만 가정해요. 그렇죠? A하고 B만. 그러니까 C가 있으면 얘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왜냐하면 이 이론이 미국의 조그만 도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한 거고요. 1930년대는 뭐가 발달하기 전이냐면 교통이 발달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원거리에 규모가 큰 도시가 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물건을 구입한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는 선택이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를 가정하는 거예요. 대도시 안에 가게 되면 점포가 딱 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허프는 최대 7개까지의 점포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7개의 점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있죠.
이걸 구하려고 그러면 얘네에 대한 뭐를 다 구해야 돼요? 점포의 매력도를 다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포의 효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에는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점포를 딱 세 개만 준 거예요. 원래 두 개밖에 안 줬다가 28회 때 세 개까지 한번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점포마다 이게 매력도라는 게 점포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점포의 면적이 넓으면 좀 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개 점포에 대한 개별적인 효용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0, 얘가 20, 얘가 50이라고 개별 점포 효용을 다 구했죠. 네,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의 크기를 다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30과 20과 50을 더하면 100이 나오겠죠. 네, 그 중에 만약에 A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라 그러면 100분의 30이니까 30%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시장 점유율의 크기는 경쟁 점포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유율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레일리와 다르게 허프는 특정한 점포의 어떤 이제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이게 점포의 크기 있죠. 예, 그 다음에 거리 있죠.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허프 모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서 한 두 번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레일리하고 컨버스 모형에서는 경쟁 점포의 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허프 모형에서만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랬을 때 얘네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전에 마찰 개수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176페이지에 하단에 그 수식 있죠, 박스에. 예, 고에 가면은 디귿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굵은 걸로 해 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허프의 모형을 가지고 뭐를 구해 볼 때요. 예,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개별 점포에 뭐를 구해야 돼요? 효용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이 있죠. 요거는 거리에 따른 이게 마찰 계수예요. 그죠? 분의 여기가 매장 면적의 크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허프 모형에서는 이 마찰 계수의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구해야지만 이 식이 완성이 되고 이 시장 점유율을 구할 수 있을 때 마찰 계수의 값은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계산을 별도로 한다는 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조건을 줘요. 마찰 계수의 값은 주로 얼마라고? 2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의 제곱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는 조건을 특히 잘 봐야 돼요. 마찰 계수의 값이 다르게 주어질 수 있어요. A하고 B는 2인데 C는 3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개별 점포에 대한 뭐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고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의 합계 있죠. 분의 개별 점포의 효용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의 A면 A, B면 B, C면 C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식으로는 여기 이렇게 시그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의미가 합이라는 의미죠. 합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거 처음에 시그마를 썼더니 싫어하시더라고요. 낯설은 부호가 있으면 원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입한 거죠. 그러면 여기도 예문이 이제 들어가 있을 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176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이 있죠. 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 할인점이 있다라고 명시해 놨어요. 그죠? 그럼 거기 보시면 A 점포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5천이죠. 거리는 몇 킬로? 근데 마찰 계수의 값을 2로 주죠.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 되겠죠. 그럼 100이죠. 5천을 100으로 나누면 50 나오겠죠. 그 다음에 B 점포를 보게 되면
얘가 2만이죠. 근데 거리는 몇 킬로? 20의 제곱은 400이 나오겠죠. 나누면 얘가 또 50 나오죠. 그러면 다 구했잖아요. A에 50, B에 얼마? 50. 분의 50이니까. 100분의 50이니까 50%겠죠. 그죠? 그래서 이 허프 모형은요, 계산 문제가 지금까지 한 6번 나왔다 그러면, 4번은 50%를 준 거예요. 50대 50. 2번만 80대 20에 대한 성격으로 준 거예요. 구하라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요령으로 대입하시면, 조건은 다 줘요, 안 줘요? 조건은 주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왔을 때가 점포를 3개를 준 거예요, 3개. 3개를. 근데 그걸 3개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이전에 나왔던 문제 있죠, 지금. 지금은 50대 50이잖아요. 100분의 50인데, 허프 모형은 조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고객이 거주하는데 몇만이 거주하냐면 30만이 거주하고 있죠. 근데 30만에 60%만 이용한대요. 조건이. 그럼 30만에 60%는 얼마예요? 그죠? 18만의 절반이니까 9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기준에서 50% 해가지고 18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허프 모형은 그 조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준 거예요. A는 5,000. 거리는 1km. 그러면 1의 제곱이면 1이죠. 그럼 얘 5,0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B는 매장 면적을 2만. 거리는 2km. 2의 제곱이면 4죠. 나누면 얘 5,000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50대 50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출제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였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공 하나 더 붙여준 것 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뻔해지니까 이 양반들이 2년을 쉰 거예요, 문제를. 허프 모형을 2년을 안 내다가, 그러고 나온 게 3개의 점포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매상고도 구하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삐진 거예요. 왜 내 볼 때만 3개 주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온 거죠. 매상고는 무슨 매상고야?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가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한 2년 동안 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대비를 한다면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거 3개 점포 준 것도요, 어렵진 않아요. ABC 3개를 줬는데, A는 매장 면적을 500을 줬어요. 근데 거리가 5km. 그럼 5의 제곱이면 25죠? 그럼 나누면 20. B는 이게 300인데요. 10km 줬어요.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얘 3. 그 다음에 얘를 450을 줬는데요. 거리를 15km 줬어요. 15의 제곱이면 225예요. 나누면 2예요. 그럼 세 개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네, 그 중에 A를 구했어요. 그죠? 그럼 25분의 20이니까 얘의 시장 점유율이 80%라고요. 그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80%. 그 다음에 매상고 구하라고 준 거예요. 매상고는 거기 고객 인구가 4,000명 있는데 4,000명이 월 35만 원을 지출한대요. 이거 계산하면 14억 나오는데요. 14억에 대한 몇 프로니까? 80%. 그래서 11억 2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라고 유도한 적이 있어요. 일단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황한 거예요. 왜? 맨날 두 개만 보다가. 그런데 저희들이 연습 문제를 드릴 때, 나중에 대비할 때, 모의고사 될 때는 이거 세 개까지 다 준 거예요. 세 개까지도 주고 마찰 개수의 값도 A, B하고 C는 다르게도 주기도 하고 다 풀어주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해요. 복잡한 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 그래서 이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면 쉽게 배워서 쉽게 합격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합격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합격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요즘 강의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론을 쭉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물어보죠. 그러면 요즘 또 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뭔가 선생이 불리한 얘기를 하면은 입을 움직여갖고 마스크가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몇 페이지 펼치라고 그러면 거기 언제 그랬는지 본인이 별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안 보니까. 네?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건 왕도가 따로 없어요. 그죠? 자, 어쨌든 세 개의 논리를 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7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분포기법이라고 있죠. 예, CST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 한 번 정도 인용이 됐어요. 한 번. 요거는 예, 전폰의 고객에 대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요.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의 주소하고 구매 습관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 분포 기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고객들하고의 인터뷰 있죠.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마트나 백화점에서 간혹 가다가 보게 되면요. 자동차를 이렇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있죠. 그죠? 근데 이거 경품에 응모하려고 그러면 그날 한 5만 원 이상은 구매한 고객들에게 이거 줘요. 뭐, 응모권. 그럼 응모권 안에 가게 되면 항목이 있죠. 통상 한 3개 있어요. 여기에 성명. 그죠?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있죠. 혹시 응모해 보신 경험 있나요? 네. 이거 할 때는 지금까지 된 적은 없어도 혹시 내가 될까 봐 아주 꼼꼼하게 적어요. 그죠? 정자로. 그래서 그 기대를 갖고 집어넣는 거야.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점포가 여기 있었을 때 반경을 우리가 이렇게 쭉 나눠봤을 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무모한 일에 그죠? 5만 원 이상을 아무렇지 않게나 쓸 수 있는 고객이 주로 우리 점포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상에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1차 상권. 예, 그다음에 한 매출액이 한 15에서 20% 차지하는 고객이 모여 있는 곳을 2차 상권. 이런 식으로 상권의 범위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마트나 백화점에서 이거 해야 안 해요? 다 하는 거예요. 이걸로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카드 발급받으라고 자꾸 권유하는 것도 그거예요. 걔네는 여러분들에게 카드 발급해주고 카드를 분석을 해요. 카드를 분석을 해서 일주일에 이 양반이 우리 점포를 몇 번이나 방문을 하고 주로 구입하는 물건은 뭐고 주로 무슨 요일에 와서 가격은, 금액은 얼마 정도씩 지출하고 한다는 게 데이터로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의 특성에 맞게끔 할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전단 세일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자꾸 쓰란 얘기죠. 뭐.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요,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요. 1차 상권, 2차 상권 이런 거. 그 다음에 고객의 특성이 있죠. 주로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광고 및 판촉 전략 수립해도 유용하다는 얘기죠.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신문에다가 전단지 삽지에서 만약에 광고한다 그러면 1차 상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 일간지가 조중동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그냥 조중동을 다 뿌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죠. 매출을 절대적인 걸 차지하니까. 그런데 2차 상권은 3개 일간지에 광고도 할 필요 없죠. 거기는 한 2개 일간지에만. 3차 상권은 하나의 일간지에만 광고하게 되면 광고비 대비 광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같이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점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점포를 하나 개점할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조사해 봤더니 여기가 이제 충정형 이제 세종시가 되는데 여기서 오는 고객이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거의 한 2차 상권 정도의 매출이 나와요. 그 여기가 잠재적인 고객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사에 의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점포를 하나 추가로 낸다 그러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낼 수도 있겠죠.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게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공간 균배의 원리라고 있어요. 공간 균배의 원리라는 것은요, 이 하나의 이제 가상적인 도시가 있을 때요, 도시의 중심이 있고요, X1하고 X2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상권을 얘기를 하죠. 상권 지난번에 배우셨죠? 그죠? 상권은 뭐를 지칭해요? 이게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요. 상권은 우리가 배우지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게 상권에 의해서. 그래서
얼마나 좋은 상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포의 매출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인구가 많다고 상권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인구는 많더라도 무슨 능력이 떨어지면, 구매력이 떨어지면 매출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포가 들었을 때는 그 지역에 뭐를 다 고려하는 거예요. 상권을 고려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고객들에 대한 지불 능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연령대 이런 거 다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동질적인 소비자가 존재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도 같고 물건을 선호하는 기호도도 같고 그랬을 때 이 공간 안에서 점포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점포의 성격에 따라 틀린 거예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또는 서로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한 장소에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단에 가게 되면요. 점포의 유형별 분류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제 종류를 나눠보면요.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 산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국부적 예, 집중성 점포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요거 세 가지는요. 예, 동종 업종의 점포예요. 동종 업종의 점포 간에 제목이 얘기를 해주죠. 집재성이니까 어떻게 모여서 입지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산재니까는 분산 떨어져서 입지하라는 얘기고요. 얘는 특정한 지역이 있죠. 예, 거기에 모여서 입지할 때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요. 농기구점이나 어구점이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얘네가 도시 지역에 입지를 하게 되면은 매출이 잘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로 농기구를 수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죠. 예, 그 안에서도 리단위에 있으면 매출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주로 어디에? 읍내 같은데. 이런데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고객이 자주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도시지역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왜 그 청량리 가면은 경동시장이라고 있죠. 그죠? 경동시장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거기 한약재가 판다고요. 근데 평상시에 사람들은 한약재를 많이 소비하지 않아요. 근데 한약재라는 게 서울의 곳곳에 뭐 구에 하나 정도씩 있다 그러면 그 물건 구매하러 가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가 특정한 지역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입지함으로써 고객을 쉽게 유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집재성이라고 해놨죠? 예. 네. 얘네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관공서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이 있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있죠. 예, 얘네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운영할 때 각종 인허가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 용이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 본사라든가 금융기관 본점들이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산재성이라는 건요. 잡화점이나 이발소나 목욕탕, 뭐 세탁소 있죠. 여기는 한번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일정한 텀을 두고 다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곳에 모여있으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네마다 한두 개씩 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목에 산재성이라고 해놨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집심성이라는 거는 그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백화점, 도매상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1980년 기준에 했을 때 서울 있죠. 서울에는 백화점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명동밖에. 그럼 80년에는 왜 명동에만 집결이 있냐면 80년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높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 1000불 수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백화점까지 가서 교통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백화점에서 지점을 낼 생각은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서울에서도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동서남북 나눠가지고 백화점도 지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못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얘네는
이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을 쉽게 유인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통로선은 여기를 관통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유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가끔 제목을 바꿔서 낼 때가 있어요. 지문으로. 그러니까 용어 정도만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그 보시면은 179페이지에 중간에 가면 상품의 종류별 입지라고 해놨어요. 그죠? 예. 보면은 이제 편의품점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선매품점이라는 게 있고요. 전문품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제목대로예요. 얘는 이거 취급하는 상점이에요. 그러니까 편의품이라는 게 이 컨비니언스 굿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편의점을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취급하는 상품이 있죠. 그러니까 일상의 필수품을 취급하는 거고, 여기 있는 선매품이라는 건 쇼핑 굿이라고 그래요. 왜 여자분들이 아이 쇼핑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물건을 여러 개를 비교 구매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애들이 있는 게 선매품점이고, 여기 있는 애들은 전문품점이라고 있고요. 우리가 스페셜리 굿이라고 그래요. 이걸 소위 한 대로 브랜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품 있죠? 뭐 그런 거 취급하는 점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비교 구매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예,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그 옆에 밑에 보시면은 179페이지 하단에 요거는 이제 요게 작년 시험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이론에는 다 있었는데, 예, 교재 보시게 되면 소매 입지론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점포가 입지를 할 때 어느 장소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매출액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느냐, 예, 그거를 감안해서 입지를 하라고 그랬을 때요. 요 소매 입지론이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체크리스트법이에요. 우리가 점포가 입지하기 위해서는 체크해야 될 항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접근성이나 가시성이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8개 항목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 큰 제목 밑에 가면은 소규모의 또 제목들이 또 막 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중시한 게 뭐냐면은 그게 양립성이라는 거예요. 양립성. 그래서 180페이지에 보시면, 예, 거기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양립성이라고 해놨죠. 예, 양립성이란 서로 다른 인접 점포 간에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현상으로 이 원칙을 가장 강조하였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러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이동에 방해받지 않고요, 자유롭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곳에 점포가 입지했을 때 매출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명동에 있는 L쇼핑이 그 문 닫은 적이 있죠. 예, 걔네가 주말에 매출액만 거의 100억대에 육박한대요. 그러니까 주말에만 백화점을 방문하는 인원이 한 1-2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명동이라는 상권이 있잖아요. 그게 블록화된 상권이에요. 굉장한 거죠. 주말이면은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차량의 통행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주말 같은 데 가면은 어깨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갈 수도 있는 정도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점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립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일부 교과서에 보면은 보완적인 상품을 취급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양복점이 있고요, 재화점이 있잖아요. 얘네 모여있지 않아요. 옷은 옷대로 있고, 네, 구두나 신발은 신발대로 있는 거예요. 얘네가 다 비교 구매하는 애들이니까. 그죠? 바깥 양반 양복 사준다고 구두까지 꼭 사줘야 안 사줘요? 거절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마지막으로 소비하는 게 양복이에요. 그죠? 큰맘 먹고. 근데 거기다 구두까지 사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이건 나중에 또 큰맘이 먹었을 때 한 번 더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는 거 봐서. 뭐 이런 얘기죠. 제가 이거 강의해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용돈 박하게 준다. 그죠? 지난번에 용돈 100만 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싸늘한 분위기는 어디나 똑같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족할 때가 언제였냐면 1년에 100만 원 준다는 거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강조한 게 양립성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뭐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우리는 이제 191페이지 가시면 정책론이 있어요. 아, 요 정책론은 시험 목차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정책. 그 다음에 조세 정책. 이게 여러분들 시험 목차예요. 그러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부동산 학계론의 세부 시험범위 내역이라고 줄 때 정책론 안에서는 여기서 출제하겠다고 이렇게 준 거예요. 제목을. 하도 여러분들이 학계론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라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표준 목차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 몇 문제 내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반드시 네 문제는 아니고요. 네 문제 이상도 나올 수 있고 세 문제만 나오고 끝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요 제목에 의해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예, 우리 보게 되면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고 이렇게 나오면서요. 정책의 개념 나오고요. 뒤쪽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문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이거는 예전 편제예요. 예전에는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토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토지 정책을, 주택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주택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래는 경제 논리를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시장 배웠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한다? 예, 정부가 개입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하고는 출제할 때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정책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부동산 문제라는 건요. 예, 부동산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나타나는 게 부동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또 관련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게 지금 누적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수십 년간. 그렇잖아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부동산 가격의 격차가 크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책은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있다가 오르죠. 네, 오르면 정책이 개입을 했을 때 이 가격을 다시 떨어뜨린 게 아니라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또 무슨 상황이 되면은 일반 경기가 침체하죠. 그러면 이 대부분의 정책이 뭐냐면 일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일반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가격이 뛴다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대출 규제 이런 거 풀어버리면 사람들이 대출 받아갖고 뭐를 사겠어요? 집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르죠. 그럼 이때 또 규제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더 오르지 못하게. 근데 문제가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 서울에 이제 강남구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강남 3구에 영향을 주고 그게 주변 신도시에 영향을 주고 그게 주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들어와요. 그리고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가격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인솔 하기 힘들어요. 이런 거 팔아가지고. 그렇죠? 아니,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한 세 집이 힘을 합쳐가지고 집 팔고 들어가서 한 25평 정도 사가지고 방은 네가 쓰고 여긴 네가 쓰고 거실은 내가 쓰고 이렇게는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부동산 문제를 세분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다? 예, 토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토지 문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토지가.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 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뭐 어디서? 주로 도시 지역에서. 그죠? 수요는 많이 몰리는데 공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데 있죠. 그런데는 당연히 뭐가 상승하겠어요? 이게 상승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거를 불러일으켜요. 예, 그럼 투기는 다시 땅값을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이 요소가 들어오지 않게끔 자꾸 차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대부 비율이 있죠. 예, 담보 인정 비율에 따라서 대출금의 규모를 결정을 했다가 2006년 참여정부 때 예, 그게 이제 DTI가 들어온 거예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예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인 요소, 세력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주부들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유명했던 분들이 있어요. 빨간 바지, 까만 바지 입고 이렇게 누비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부를 축적했고, 그죠? 근데 그 양반들이 뭐는 있냐면 부동산은 있어요. 자기 명의로 된. 근데 예전에는 어떤 게 가능했냐면 부동산 하나 사잖아요. 그죠? 샀는데 얘가 가격이 뛰잖아요. 그럼 담보 여력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 대출받아갖고 또 하나 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또 뛰잖아요. 그럼 이거 담보로 대출받아갖고 하나 또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류를 따라가다 보니까 부동산이 여러 개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꼭 투자, 뭐 투기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정부가 갑자기 예전에 최대 90%까지 대출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95년. IMF 터진 직후 있죠. 예, 2000년대 초반은 90%까지 융자해줬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집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갈 조짐을 보이는데 융자 많이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내 생각에는 5억을 가지고 집 하나를 살라고 그랬는데 융자 90%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4억 5천. 그러면 5천만 원만 집어넣고 집 10채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5억짜리가 6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짧은 기간, 이게 무슨 효과예요? 이게 지렛대 효과예요. 네, 그런 거 지금의 갭 투자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1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연소득이 2천, 3천인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누구는 맨날 사우나 다니면서 몇 번 투자 운영을 하더니 5억 벌었네, 10억 벌었네 그러면 근로의욕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발되는 게 이 땅값 상승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집가구에서 나타나는 게 투기 심리, 그 다음에 사회 불평등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공공용지 확보도 어려워져요. 땅값 비싸지면. 도로 하나를 넓히기도 쉽다 어렵다.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이제 토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주택 문제라고 있죠. 주택의, 주택 문제는요. 양적인 문제 다음에 이제 질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양적인 거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초기에는 양적으로 팽창시키는 데 주력을 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늘리는 쪽으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게 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뭐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나도 좀 더 넓은 공간이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주택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1980년 있죠. 이때 아마 대졸 신입사원들의 그 연봉이 한 500에서 한 700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런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대기업 이 대졸 신입사원이면 연봉이 한 3000 정도는 될 거예요. 못해도. 그럼 예전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뛴 거죠. 네, 근데 80년에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한 2천만 원 수준이었다고요. 이게. 그러면 왜 이게 2천 수준이냐면 우리나라가 82년도에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어요. 예, 그때 프로야구를 제일, 야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의 연봉이 2천에서부터 2,400 수준이었어요. 그 왜 2천을 기준으로 주냐면 그 당시에 강남에 30평 아파트 가격이 2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특급 선수면 최소한 강남에 집 한 채는 살 수 있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500만 원, 500에서 700 정도 연봉을 받을 때 절반을 저축을 한다 가정할 때, 그렇죠?
예, 그럼 한 200만 원씩 해갖고 절반을 저축을 하게 되면 한 10년 걸리지만 7년, 8년 저축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융자 받으면은 집 하나 살수 있어요, 없어요?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천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거의 뭐 10억에 육박한다 그러면 이거 벌어가지고 집 사는 건 어떻게 돼요? 어렵죠. 넓은 평형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가지고 얘서 30평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 가지고 50평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죠. 평생을 집 하나 사는 걸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예전에는 왜 사법고시 합격하면 동네 플랜카드 붙었죠? 네, 이제는 서울에서 집 사면 플랜카드 붙는 거예요. 아무개 드디어 서울에 입성하다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값 상승한 게요. 그냥 기분상의 문제예요. 내가 산 집값이 지금 한 1억 뛰었다 2억 뛰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비슷한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이상 돈 줘야 돼요. 그냥 나중에 지나게 되면은 주거에 이동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냥 있는 데서 기분만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어쨌든 이런 게 질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뒤로 넘어가시면 이런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예, 부동산 문제의 특징은요. 악화 성향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낮아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계속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가역성이라고 그랬죠. 비가역성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엎지러무지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가격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미 올라간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다 받았고 세금 다 냈고 그걸로 거래했고 다 한 거예요. 이게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부동산 한 채가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 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요? 집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갈라끼는 게 집인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더라도 꼼짝없이 내야 돼요. 집 갖고 어디를 탈출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는 오늘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겪었고 오늘도 겪었고 내일도 이 문제는 되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해결 수단을 어떻게 돼요? 다양하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발표하면 다 종합대책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좀 난 게 종부세가 강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변화가 아직은 없는 거죠. 이제 선거 끝나고. 근데 선거 끝나고 조금 있으면 또 대선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돌아오는 거예요. 지자체 선거 있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알겠죠.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하면 되고요. 그 197페이지 가면 중간 밑에 부동산 정책의 기능이라고 있죠. 예, 여기서부터. 아까 우리가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기능. 예, 여기서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예, 여기서부터 하시죠.